사람들이 장은실팀이랑 김상욱팀 이거를 했을까 안 했을까 막 했잖아. 우리는 확실히 얘기했어. 절대 성공 못한. 강민이 같은 경우도 이거 하기 싫어했어요. 네, 저 하기 싫어. 뭐 하고 싶어서 강민이는?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건민입니다. 자, 요즘 피지컬 백이 지금 세계 1위를 찍고 마지막 회를 앞두고 있는데 어때요? 제 삶에 어마어마한 이런 어떤 일들이. 오, 막 섭외나 이런 것도 좀 일이 많아졌나요?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마선호 보디빌더 스타덤에 올랐다. 이런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 스타덤에 내가 올랐나? 했는데 뭐 일상은 뭐 변함은 없지만 이제 어저께 저희 아들 어린이집 졸업했는데 졸업을 축하합니다. 네, 민준이 어머님이 알아보시더라고요. 피지컬 혹시 나오셨냐고. 학부형이. 예, 네, 그래서 인기 실감하고 있다. 강민이는 요즘에 피지컬백 나오고 나서는 일상의 변화가 좀 있어? 더 많은 분들이 더 알아봐 주시고 이거 원래는 보디빌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유튜버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피지컬 이렇게 피지컬백. 네. 나이가 굉장히 많은 분들도 다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강민이 같은 경우는 인천 시의원부터 시작해서 인천 시장 쪽으로도. 네, 왜냐면 지역 얘는 지역에서 좀 밀어줘야 돼요. 인천 쪽으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우선 DM 이것도 DM 말하면 DM 엄청 오지 않아? 아, 이것도 말하면 으뜸이가 좀 긴장할 수 있어. 아니요, 말해봐요. 저는 좀 글로벌 쪽이 좀 동남아 쪽에서 굉장히 많이 오는 거고. 예, 태국, 그다음에 필리핀 뭐 이쪽으로 좀 사실 좀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으로 좀 진출해야 되지 않을까. 이민? 해외 이민? DM이 조금 더 많이 오고요.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오면 한번 진출 생각해 볼게요. 예. 강민이는 어때요? 저는 인도? 왜 잘 어울리냐? 인도? 잘 어울린다. 인도 달라. 특히 제가 찾아보니까 인도랑 우즈베키스탄 쪽에서. 그래? 왜 거기서 오는지 모르겠어. 어디서 좀? 저는 진짜 전 세계. 와, 이게 아니 진짜. 와, 전 세계네. 영어권이랑 확실히 다르네. 팔로워도 한 10몇만 명이 늘어났거든요. 와. 저는 인스타 자체도. 아, 확실히 더 글로벌 하시네요. 으뜸이도 그 정치계로 나갔어야 돼. 화면을 한번 보면서 다시 그 백글기부터 한번 기억을 더듬어 가볼게요. 와, 김강민 존재감 쩔어요. 이때 지금 어필하고 있잖아. 우리 뽑아달라고. 저 다리를 왜... 아, 다리 보여달라고 했어. 근데 김강민이 갑자기 다리를 겁나 막 계속 이러면서. 그때 강민이가 몸이 이제 거의 시즌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좋아. 시합 한 달 전이었어요. 저 진짜. 그래서 진짜 막 식단도 거기서 엄청 타이트하게 조절했고. 계속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일반식 먹는데 얘는 계속 닭가슴살 먹고. 그러니까 힘을 사실 쓰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몸만큼은 이제 완전히 시합 몸이었던 거죠. 진짜 어쩐지 데피니션이 너무 좋은 거야. 이때가 너무 후회되는 게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시합을 포기하고 더 열심히 할 거야. 아, 진짜? 그 생각까지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시합이 될 수야. 이게 지금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는데. 아니, 왜냐면 저는 이때 계속 오로지 시합밖에 없어. 시합 못 나가면 어떡하지? 막 이 생각이. 아니, 근데 나는 강민이는 두 마리 토끼 다 잡았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탑 20에 들어갔지. 맞아. 거기서도 존재감 보여주고 나바 5연패 했잖아. 그럼 넌 두 마리 다 잡은 거지. 그 벌 받을 때 2등이라도 했었으면. 이제 오빠네랑 성빈이네 합체했어. 조진영 팀, 추성훈 팀 합체했어. 멘붕. 왜냐면 우리 팀조차도 무조건 우리가 꼴찌겠다라는 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되게 참담했어. 이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너가 있는 방향을 못 봤어. 안 본 거겠지. 아니, 안 본 게 아니라 너무 미안해가지고 약간 되게 너무 겉대 내가 좀. 근데 그걸 처음에 종목을 말 안 했더라면은. 종목을 백글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백글기를 그 앞에 1.5톤까지 얘기를 했어. 거기서 이미 이거는 체급이다. 무조건 힘. 예, 힘이고 무조건 여자 출연자가 많이 없는 쪽으로 일단 맞아. 구성을 해야겠다가 첫 번째. 근데 원래 우리 팀에 여자가 4명 있었네? 근데 뭐 억울해도 그거는 서바이벌이고 그냥 프로그램인 거잖아. 우리는 거기에 그냥 참가자인 거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우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었지. 와... 이거 옷구통 어땠어? 무거웠지? 저 원래 되게 제가 멋있게 들려고 했는데 아, 멋있게 들려고 했는데 걸린 거야? 한 선생님이 놀래더라고. 이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아침에 일찍 왔어야 되거든요, 촬영이. 8시까지. 그래서 제가 거의 다 촬영에 밤새고 왔었고 어쩜 맨날 자고 있어. 땀 흘리고 자고 밥 이게 먹고 땀이 자고 그 운동하는 땀이 아니라 식은 맞아. 땀이 나더라고요. 맞아. 네. 이게 뭐 어지럽고 하니까 식은 땀이 났었고 그리고 촬영 때마다 운동을 못했어. 네. 진짜? 네. 그래서 최악의 컨디션으로. 그래서 엄청 더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처음 밀었을 때 안 밀렸잖아. 어땠어? 진짜 깜짝이야. 완전 멘붕. 우리가 보통 이렇게 힘을 쓰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느낌이 있으면 되는데 어? 아예 그 완전 벽이야. 당기기도 했었고 밀기도 했었는데 미는 거 같은 경우에는 저기 위에 그 판 자체가 좀 바닥이 미끄러워서 차라리 모래에다가 다리를 박아놓고 당기는 게 훨씬 더 힘을 좀 많이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시간을 보면 추성훈 팀은 2분 5초에 짐을 실었고 30초 만에 배가 움직인 거야. 그치, 그치. 근데 오빠네는 1분 만에. 그러니까 1분 동안 이 힘을 그치, 다 쓰니까 이미 약간 이미 털렸다고 보면 되는 거야. 이 초를 괜히 보여준 게 아닐 거야. 거기서 너무 많이 힘쓰잖아. 힘을 많이 초반에도. 빼고 출발했다는 거거든. 그 통나무가 생각보다 무거웠다? 생각보다 무거웠고. 네, 맞아. 그래서 우리 뒷면신 날라는데 그 조진은 형 하나씩. 조진은 형은 혼자 갖고 오더라고. 정박지 도착을 그리고 10분 52초에 했어요. 나는 여기까지 온 이상 어? 끝났다. 배만 이제 걸면 되네. 그니까 뒤에 일은 약간 생각도 못하고 거의 다 했다 약간 이 느낌 들었어요. 이때부터 더 쉬울 줄 알았어요. 그니까 이게 끝난 줄 저도 끝난 줄 알았어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얘기했어. 그냥 저기 고리에다가 배를 정박시키면 돼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두가 여기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곳이라고 생각을 못 했었던 거지. 와 나 이거 보기만 해도 나 진짜 이거 진짜 약간 후유증 떠오르지 않아요? 나 지금 그 배도 안 타고 그 어저께 와이프가 그 과일 깎아준 데가 배 깎지 말라고 그랬어요. 형 저는 여러분들 안 가. 아 그래? 너도 바다쪽에 대해서 가지라고. 진짜 배도 안 먹어요. 와 봐봐 강민이랑 지금 근데 그러니까 이게, 모든 힘을 다 썼다니까. 이걸 다시 한다면 배 쪽으로 좀 가깝게 끌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치, 그치. 각이 좁게 해서. 근데 이게 이렇게 다시 보면 어떻게 하고 뭐 보면 되는다니까. 거기서 멘탈적으로 한번 딱 어떡하지? 라고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이미 체력은 체력대로 다 떨어져 있고 물리학자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 댓글에. 막 힘의 논리. 무게와 각도. 또와 뭐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 너무 분석까지 해. 그래서 나는, 미는 힘이 세다. 당기는 힘보다. 이 정도면 힘보다. 내가 봤을 때 물리 쪽으로 석사 이상은 하셨구나. 근데 그걸 보면서 나도 거기에 빠져들어. 아 맞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현장의 분위기와 카메라 한 200대 있고 막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미 초반에 힘을 다 썼지. 그러니까 이거는 체감하지 않고서는 정말 그런 일단 멘붕에 계속 처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 두 분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걸 끌었는지 궁금하다. 저는 저때 모르겠어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혼자 마음으로 내가 더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있어요. 여기서 내가 뭔가 체중도 많이 나가고 더 땡겨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손바닥이 다음날도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안에가 아프더라고 손바닥이. 끝났다. 진짜. 주저앉았어. 와 결국에는 우리 이제 걸긴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가 감은 몰랐지만 걸었을 때의 그 성취감이 끝냈을 때? 장난 아니었지. 우리 팀 되게 작고 소중하다, 한 명. 아, 근데 진짜 작고 소중하다, 진짜. 은실 무서워. 네. 사람들이 장은실 팀이랑 김상욱 팀 이거를 했을까, 안 했을까 막 했잖아. 우리는 확실히 얘기했어. 절대 성공 못 한다. 아, 절대 못 민다. 우리는 이거 절대 못 민다. 이건 밀 수가 없다. 현장에서도 그랬어. 우리 배가 밀렸는지 자체가 사람들한테 되게 약간 화제였어. 근데 이 멤버로 그 배를 출항시킨 거. 밀었고 올라갔다라는 성공했다라는 자체가 완전히 충격이었죠. 저희는. 맞아. 그리고 으뜸이도 땀 흘리는 걸 제가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얘도 막 땀이 범벅이 들어봐. 나 데드리프트 했어. 데드리프트. 파워리프팅 했다고 이렇게 들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가 땀나기가 힘든데 나한테 땀이 터졌다는 거는 그 역치값이 진짜 그 무산소 그 이상으로 그냥 뚫렸다는 거거든. 맞아. 와 나 울잖아. 저런 거 처음 봐. 저때 진짜 나도 봐라 그랬어. 왜냐면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30cm 남았을 때 다들 멘붕이 왔었던 것 같은데 30cm가 남았고 그러면 세 번의 힘을 모아서 10cm씩 당기면 되잖아. 그러면 아마 오빠네는 10번 당겼을 거야. 우리 팀은 300번 당겼어. 그치. 그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 거지. 30cm가 남았는데 당겼다? 1cm 움직였어. 30번만 더 하자 했어. 0.1cm 움직이는 거야. 근데 거기서 자꾸 힘이 빠졌어. 계속 빠졌어. 약간 뭐라 그러지? 사기가 좀 떨어질만 했던 게 힘을 썼고 힘을 모아서 했는데도 체력이 다 끝났어. 체력은 끝났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다들 약간 해탈해서 살짝씩 웃었어. 어이가 없어. 그러다가 순간순간에 포기가 있나? 혹시 저게 밧줄이 끊어질 수도 있나? 다양한 생각이 있는데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일단 끝내야 되니까 한 번만 더 하자 모두가 약간 계속 이렇게 아우성을 쳤던 것 같아. 때문에 팀이 이렇게 나왔는데 되게 그래도 막 분위기가 좋아. 그러니까 힘들었지만 우리 성공했거든. 성공했는데 근데 우리는 안 믿었어.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 성공했어? 물어보면
그냥 그래서 우리는 아예 포기를 해서 아예 성공을 못한 걸로 우리는 계속 알고 있었죠. 근데 어땠어요? 맨 처음 그 마지막에 30명 세워놓고 발표했을 때. 2분밖에 차이가 안 났을 때. 이 팀이랑 차이가 안 나고 보면서 와 이거 하마터면 진짜 우리가 떨어질 뻔도 했네 이 생각 드니까 와 약간 좀. 왜냐면 이때 저희는 제가 느꼈을 때 열심히는 한데 그런 간절함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긴다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 내가 시작 전부터 뭔가 열심히 할 건데 어떻게든 이긴다. 우리가 1등이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강민이 인터뷰 때 그랬어. 그래도 우리 팀이 이길 줄 알았어요. 자신감이 넘쳤어요. 나 근데 넷플릭스 편집자분들한테 감사의 소리 할 거 있어. 나 토리소 깨는데 맨 처음에 망치가 꼈었어. 근데 그 추한 거 빼고 되게 예쁘게 깨진 걸로 내보내주셨더라고. 퇴근해보겠습니다 했는데 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 깰 때 느낌은 좀 어때? 깰 때? 그냥 시원섭섭했지? 왜냐면 나는 내 걸 지키고 싶었는데 내가 내 손으로 나를 깨야 되는 거잖아. 좀 허무하기도 했어. 근데 이제 그냥 여기까지가 그냥 나의 그 거기였구나. 자 이제 고대 신화 5종 경기 나옵니다. 이때 어땠어요?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사실은 이 3억이 걸린 경기잖아요. 딱 이 종목을 봤을 때 머릿속으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팀원을 어쩔 수 없이 분배를 해서 그 종목에 더 적합한 사람을 하는 거는 자기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 이거지. 강민이 같은 경우도 이거 하기 싫어했어요. 네, 저 하기 싫어. 뭐 하고 싶어서 강민이는? 그 이제 시지프스? 미는 거. 그리고 오히려 강민이도 체구에 비해 순발력이 엄청 순발력 좋아. 그래서 달리기 얘기했었어요. 강민이가. 오빠는요? 난 달리기. 나도 달리기 얘기했었고. 왜냐면 못하신 거 두 분 다 못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약간 모르겠어요. 저희 팀 분위기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서로를 다 배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제일 처음에 먼저 일단 아름이가 먼저 결정을. 왜냐면 아름이가 이거 줄 수 없잖아. 이때 그 아름이가 발목이 있는데 파열된 상태여서 받는 것도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기부스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형님이 이제 아름이 양보를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한샘이랑 미라클이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동생이니까 제가 맨 처음 미라클한테 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제가 한번 밀었었어. 너 이거 한번 해도 막 왜냐면 잘 어울리잖아. 잘 어울려. 그래서 근데 미라클이 체중이 몇 킬로예요? 미라클 90kg였지. 아 많이 나가네. 미라클 90, 강민이 그때 100, 그럼 내가 80kg. 그래서 생각한 게 체급이 얘네가 힘캐니까 미라클이랑 강민이랑 그 두 개를 맡아주고 형벌. 그럼 내가 이제 달리기를 하고 한샘이가 오래 달리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딱 했었는데 미라클이 그 사슴 같은 눈빛이 있거든. 귀여워. 그래서 야, 미라클 뭐 하고 싶어? 야, 보면서. 저 달리기 하고 싶어요. 딱 얘기하는데 거기서 그래 그러면 일단 너 그렇게 달리기 해서 그러니까 이제 강민이도 사실 양보를 한 거지. 둘이 남은 걸 한 거구나. 그러니까 강민이랑 나 나눠서 한 거고. 그래도 해보고 나니까 형님이 이걸 했었으면 드는 거 힘들지 않아요. 저는 오래 버티는 거 못해. 저 오래 매달리는 처음에 바로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민이도 나한테 양보를 한 걸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이거 드는 거는 제일 하기 싫어했었으니까. 근데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둘이 미션이 바뀌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 결과가? 서로의 결과보다는 잘했을 수 있지만 진짜 그랬을 것 같은데? 그치만 조지는 형은 못 이겼을 것 같아. 근데 저도 잘했어도 형빈이랑 혜민 씨는 못 이겼을 것 같아. 진짜 걔네는 약간 체력이 좋으니까. 저는 금방 지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심폐지구력이 좀 딸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빨리 한번 올려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치. 갔다 왔다라고 하면. 순간성량. 네. 왜냐면 혜민이 같은 경우도 경륜 선수니까. 와, 지금 강민이한테도 이게 얘 덩치에 이게 꽉 차는 게 아니라 넘쳐나. 크기가. 아, 들고도 한번 놀랬어. 놀랬어? 무게가? 승모근 막 깔리는 느낌 나지? 그러니까 이게 강민이가 불리했던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적으로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데, 보면 얘가 지금 시즌이어가지고 근육이 울퉁불퉁해. 삼각근, 승모근 이런 데가 근육이 덕지덕지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거 바위를 올렸을 때 진영이 형이랑 시기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올렸는데 얘는 지금 불편한 이게 저는 흘러내리더라고 자꾸. 이게 뭔가 딱 파열 이게 파지가 돼야 되는데 근육 때문에 그래. 컨디션이 잠 못 주무시고 약간 그런 상태. 이때는 아예 밤새고 왔을 때고. 아 진짜? 네. 너무 안 좋아. 제가 그 시즌 때는 배고파서 잠을 진짜? 네, 잠을 못 자요 거의.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잠깐 쪽잠을 자는데 이때는 촬영을 무조건 가야 되니까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아니 배고파서 못 잘 정도면 좀 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원래
거의 한 달에서 6주 정도 잠을 안 자. 진짜? 다이어트를 잘하고 있으면 잠이 안 와. 이때 저 중간에 밥 먹으러 가잖아요. 찍다가. 맞아. 촬영하다 밥 먹으러 갔거든요. 진짜? 제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 사이에 근데 다 하고 있었어? 그때 어땠어? 대기 상황은? 두 시간 동안 계속 리액션을 했어? 아니면 뭐 쉬고 있었어? 저 화장실 갔다 왔다가. 아까 내가 위에 있었잖아. 위에 있었는데. 제작진들은 대략적으로 본인들이 해봤을 때 한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던 거지. 네. 원래 30분 잡았다 했어. 그래서 우리도 이제 30분 때까지 리액션이 막 나와. 와! 막 하고 막 하는데 30분 지나면서 이제 앉았다가 다시 이제 와! 뭐 힘내 힘내! 이제 갑자기 1시간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기다리고 응원하는 거 진짜 너무 힘들어. 당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응원을 안 하기도 안 할 수도 없고 계속 더 딜레이 이거 뭐 앉아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서가지고 다 난간에 매달려가지고 언제 끝나냐 계속 그러는 거였어. 그러면 다음 캐스트였던 사람들은 확실히 지쳤을 지치지. 거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친 기색을 낼 수도 없는데 이 사람들 진짜 완전히 정말 더 지쳐있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형 그 생각했죠? 이거 뭐 아 저거 안 하기 잘했다. 아 진짜 와 저거는 진짜 와 이거는 일찍 떨어지길 잘했다. 내가 댓글 중에 무슨 댓글 말인지 알아? 아니 풍선만 들고 있어도 풍선만 두 시간 들고 있어도 힘든데 어깨가 아프잖아. 팔을 올리고 이렇게 두 시간 있었는데 아니, 이거를 지금 맨손도 힘들어. 그러니까. 맨팔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힘을 써야 됐다니까. 아 이때 진짜 제가 뭔가 몸에 들어가 주고 싶더라고. 아 진짜 그랬어. 오빠가 체중이 몇이죠? 나 80. 이때 80. 와 근데 80kg의 선우 오빠가 이 네 명 사이에서 되게 작아 보여. 엄청 작아 보이잖아. 네. 와, 나 진짜 이때 오빠 진짜 눈물 났어요. 아. 근데 오빠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오빠의 모습이 액션에서 보이더라고. 이 영상을 봤는데 제가 진짜 울컥한 게 우리 팀도 응원을 당연히 해줬는데 거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같이 막 응원을 해주는데 한 번만 더 하자. 와, 진짜 약간 집에서 저녁에 좀 혼자 봤거든요. 혼자 봤는데 그때 살짝 이렇게 눈가가 터져있지. 아, 나 이거 진짜 여기다. 이게 뭐라 그랬지? 아, 새똥구리. 너무 안 걸리니까 내가 뒤로 했어. 떨어지고 나서 체력적인 데미지가 어땠어요? 아니, 체력적인 그 데미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그 정도가 아니라. 다? 네, 그냥 완전. 모래 때보다, 그 배 끌기 때보다 심했어요? 아, 나는 배 끌기 때보다 더 심했어. 아, 진짜? 그러니까, 진짜. 물론 그것도 전시지만 그거는 한 번씩은 뭐 호흡을 한다거나 뭐 좀 쉰다거나 뭐 좀 잠깐 얘기를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얘는 그냥 해서 안 되면 바로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충 왔다 갔다 몇 번 한 것 같아요? 기억도 안 나. 몇 번 했는지도 안 나고. 이거 갔다 왔다 그때 40 몇 번. 몰라. 그러니까 하여튼 계속 뭐 그냥 했어 했는데. 오빠가 나온 것만. 근데 그거는 20분 이상. 그러니까 배 끌기 할 때보다 그 이상의 시간을 썼다는 거거든. 처음 한마디가 우리 팀. 아, 우리 팀 미안합니다. 예. 아, 근데 그때 약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사람으로서 뭐 욕심도 있고 승부욕도 있고 나도 3억 갖고 싶고 뭐 그렇지 그렇잖아요. 우리 팀이 이렇게 보면 뭐 이 앞전에도 이제 경기를 했지만 이렇게 다 이렇게 뭔가 좀 우리 팀이 좋은 성적을 못 내는. 그러니까 우승을 내가 못 한다면 우리 팀 안에서 우승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뭐 달리기도 안 되고 뭐 강민이도 이제 막 떨어졌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좀 이제 어떤 전반적인 미안함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종목을 배분한 것 같은데 나까지 떨어지니까 하면서도 아 강민이가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피지컬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정의를 일단 뭐 몸 좋아야 되고 뭐 복근도 있어야 되고 뭐 일반적인 그런 상상을 이제 많이 좀 깨는 그 마지막 화에 보면 와 이거는 이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고 또 이거는 당연히 이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고 하나만 잘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거 이후에 일주일에 세 번씩 체력 훈련하고 있어요. 진짜요? 실제로 계속 달리기 하고 심폐지구력 운동 계속 하고 그런 식의 훈련을 해서 아 나도 좀 내가 부족한 이런 기능들을 계속 좀 만들자. 멋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종목 자체가 보여지는 거다 보니까 여기 포커스를 두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시간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체력 관리를 하는 걸 필요성을 크게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럼 올해부터 김강민 선수 유산소를 활발히 할 예정이신가요? 유산소요. 사실 이제 보디빌더들이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풍근이다. 뭐 풍선 근육이다. 이게 풍선이냐고요. 저 댓글 거의 100개 이상이
강민이 형 풍선 근육이라고. 이도 한 번만 찾으면 안 돼요? 이도 한 번만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풍선 근육이 있고 거기에 대비되는 걸로 실압 근육이 있어. 실압? 실압. 실전 압축 근육? 어, 실전 압축 근육. 그래서 자꾸 이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누가 더 뭐 뛰어나고 아니다 이런 거가 아니라 결국에는 탑 20에 보디빌더들이 많이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운동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정말 헛되지 않았다는 거고 정말 리스펙 한다는 거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피지컬 100이잖아요. 이걸 만약에 바디빌딩 시합을 했으면 그러면은 형님이 저랑 뭐 탈락할 일은 없잖아요. 그치, 그치. 반대로 추성호 선수처럼 만약 격투기를 했다. 아, 격투기면. 그치. 형님 빼곤 다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 포커스를 드는 게 포커스도 좋기 나름인데 그거를 좀 종합적으로 좀 공통된 상황에 좀 맞춰서 하지 않았나. 근데 꽤나 공정했고 꽤나 공평했고 되게 이 피지컬이라고 하는 열려있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이 탄생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다양한 이 피지컬의 모두를 그냥 있는 그대로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존중하고 저는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참가자를 대변해서. 자, 그럼 마무리로 채널 홍보를 한 번씩 샥샥 해주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많은 관심과 뭐 그런 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채널이 많이 잘 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바디빌딩 선수로서 뭔가 멋진 활약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소노 채널에서 뭐 제가 이제 운동하는 이제 운동 정보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오늘 또 이렇게 으뜸이가 초대를 해줘가지고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네, 더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피지컬백 참가자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피지컬백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